안녕하세요. 10월에도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오산기술연구소에서 가스안전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대회는 삼천리 및 협력회사 임직원과 고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환경 조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지난 1년간 안전관리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문화상 시상에서는 총 5개 부문에서 개인 17명과 5개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선도해 나가는 삼천리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통합지휘통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중 도시가스 공급시설 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환경 경영을 실현하는 삼천리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이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은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체결되고 있는데요. 특히 양사는 기술 교류를 통해 전기 설비 운영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전력,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광명 역세권지구 고객에게 더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천리는 철저한 사전관리 및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보건 경영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 20일 삼천리 ENG SLNC가 호우섬 현대천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호우섬은 2021년 2월 더현대 서울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과 입소문을 바탕으로 전국의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호우섬에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홍콩식 대중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홍콩거리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통해 홍콩 특유의 정취를 그대로 구현했음은 물론 먹음직스러운 딤섬, 누들, 꽃짜이판 등을 통해 맛과 멋 모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 호우섬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10월 25일 삼천리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에서 산업체 기업 고객 에너지 및 환경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삼천리 산업체 고객 초청 정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 계획, 산업체 연료전지 적용 등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과 환경 관련 대내외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이처럼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산업체 고객이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고객들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고객 초청 세미나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등 고객과의 상생을 통한 진정한 고객감동 경영 실현에 힘쓰고 있는 삼천리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삼천리 ENG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해 선정하는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삼천리 ENG는 외식사업 부문에서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모집 및 채용 시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은 물론 여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및 근로환경 조성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삼천리 ENG는 장애인 고용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한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입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보건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용 이후에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상주하는 등 장애 친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ENG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삼천리 그룹의 GWP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월에도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0월 19일 진행된 역사문화 탐방에서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강화도 유적지 일대를 돌아보며 가족 간의 추억과 역사 지식을 함께 쌓았습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10월 28일엔 삼천리 오산기술연구소에서 자녀 양육 전문가 특강과 굿성장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부모와 자녀를 나누어 부모에겐 사춘기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아이들에게는 넘쳐나는 디지털 콘텐츠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직접 그릇을 만드는 도예 체험을 통해 온 가족이 힘을 더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번 부모와 아이에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삼천리 GWP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삼천리 아카데미 소속 서규림 선수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30회 세계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7년 만에 한국의 단체전 우승을 이끌고 개인전에선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인 3위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서규림 선수는 지난해 카카오 VX 매경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 우승, 전국체전 우승 등을 통해 차세대 골프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번 대회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소식에서 전해드렸듯 삼천리 아카데미 유현조 선수도 10월 1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렇듯 최근 국내 아마추어 대회를 넘어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 및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천리 아카데미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